쌍꺼풀 못 만듭니다. 태생이 무쌍이어가지고 눈썹 직접 정리하는 겁니다. 매니큐어는 그냥 마트에서 사요. 다이소 같은데. 락커처럼 장발해 볼 생각 없나요? 옛날에 락커처럼 장발했었어요. 옛날에 노란 머리였었던 적이 있는데, 그냥 뭔가 그것보다 좀 담백한 게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. 상위 정보 저도 모르는데. 뭐지? 저도 모르는데 예영킴 실장님이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곳입니다. 샤라투 예영킴. 머리 자를 생각 모르겠어요. 당분간은 없어요. 뭐 딱히 생각해 본 머리가 없어가지고. 뭐라고 말해야 이렇게 잘라주지? 저는 그냥 이 앨범 커버 보여주면서 잘라달라 하거든요. 비 보여주세요. 비. 타투 없어요. 타투 없는데, 이제, 최근에 체리장님이랑 같이 한 뮤비에서는 이제 스티커 타투를 붙였는데,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. 타투 없어졌는데, 그게 한 일주일 갔어요. 다음 매니큐어 엑스포. 제가 누나한테 선물 받은 매니큐어가 있는데, 그게 약간, 그 뭐라 해야 되지? 반짝이? 반짝이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, 무슨 색깔이었더라? 은색? 어쨌든 반짝반짝거리는 거였어요. 그래서 언젠간 발라야지 사과 없습니다. 봉숭아물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, 소금 누나가 먼저 선수를 쳐버려가지고. 저는 옛날에는 아빠 닮았었는데, 요즘 머리 기르니까 엄마 좀 닮은 것 같아요. 노란 머리 다시 할 생각은 딱히 없는데, 그때 데이지드 찍었을 때 노란 머리 이쁘다고 하셔갖고 실장님이. 그래서 그때 붙임 머리로 좀 했었습니다. 교정 안 했어요. 아, 그 제가 옛날에 저스트 펌 뮤비 찍을 때 교정, 그 가짜 교정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, 이빨까지 통째로 돼 있는 거를 붙이는 거거든요, 이빨에. 이제 그거를 한번 했었는데, 그 장면은 안 나갔어요, 루비에. 근데 그때 찍었던 사진 때문에 교정기를 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, 저는 교정한 적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타투 생각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머리 못 묶을 수 있나? 옷 주로 어디서 사나요? 옛날에 막 자주 가는 편집샵이 있었는데, 거기 가문 닫고. 저는 빈티지 제품을 이용합니다. 자주. 빈티지를 좋아하게 된 계기. 그냥 옛날에는 막 학생 때는 싸서 좋아했었는데, 되게 그냥 보물찾기 하는 느낌도 있고. 머리 도대체 어디서 자르는 거야? 동네 미용실. 입술 위에 저 원래 없었는데, 연도하다가 난 상처로 생긴 것 같아요. 이거. 수염 잘안 나시는 편이신가요? 한 3일 정도 되면 좀 나가지고 면도하는데, 그것 때문에 면도질 잘못했다가 나는 상처입니다.